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넓힌 개성 안악의 김진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네, 작년 7월에 또 유튜브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꾸준히 활동을 잘 해왔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3만 명까지 구독자를 확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한 20일, 한 달 됐을 때 김금혁 사건이 퍼져가지고 소가나 새끼저고 그 민족의 반역자, 변절자의 덕을 많이 봤다고 하길래 제가 좀 언짢기도 했고 이랬었는데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활동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또 격려해 주심에 제가 오늘까지 또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요 뭘로 준비했냐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굉장히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의 세금으로 정착을 해 나가면서 그런데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 내가 태를 묻고 또 아버지 엄마라던가 동창들이라던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세상, 우리 고향을 멀리 떠나서 이제 자라서는 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자, 북한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거주지, 이동, 여행, 언론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면서도 이렇게 자기 개인 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상상을 할 수 없고요. 더욱이나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지구의 4분의 1을 돌아서 오는 이런 사례는 아마 북한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뭘 한번 클럽이라든가 다양한 분들께서 나와서 증언도 해주시고 북한의 일상, 생활을 또 얘기를 해주고 이런 덕분에 북한의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대북방송이라고 하는 그 라디오를 이렇게 막 듣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되게 이상하게 말한다요, 저기서. 평양 열차를 달리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기도 하면서, 근데 거기에 뭐가 첨부가 되어 있냐면 한국의 말투는 이제 천천히 느리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제 발음에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아, 약간의 차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저 무슨 방송이지?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게 바로 조국을 배반한 것들이 남조선으로 넘어가서 우리 조국을 이빨로 사정없이 그저 들이시고 내쉬고 한다고 하는 방송이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개성공단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넌 나가게 되면 10분 안에 도망쳐 라고 했는데 참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었던 저희 부모님이셨는데 정말로 많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북한의 미지의 세계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막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려도 이제 필터링 검토 대기 중 막 이런 댓글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빨갱이 년놈들, 박쥐 같은 년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냥 너 지금 나만이 잘 사니까 여기 와서 저렇게 퍼덕거리지 못 살기만 해봐라. 북한이 잘 살게 되면 또 기어가가지고 또 이제 한국에 대한 악담을 퍼부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우리 사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정보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열 처져 했던 예전에 1차 세계대전 아편전쟁이라고 하죠. 예, 영국과 중국의 싸움,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 세계가 정말 그렇게 혼란이 일어날 때도 우린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첩보, 정보 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남한과 북한 이렇게 봐도 우리가 한민족이야, 아, 말끝마다 한민족이야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민족이야. 말 똑같이 하고 생긴 거 비슷하고 아 역사 좀 비슷해 이러기 때문에 한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서로가 이제 지역 갈등 뭐 이제 세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막 비슷하게 흘러오고, 그런데 정보를 있잖아요 서로가 다 쟤네 정보가 어떠지 이 사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생각되는 바가 많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말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주고 이런 것도 그거는 저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자, 심지어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런 고위직들 사람들은 과연 그 밑에 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실생활을 알까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내배가 부르면 남이 배도 부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배가 부르면 남이 배도 부르려니 속담에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정보 활동을 서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 많지 않습니까? 뭐 김신조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기 강릉무장공비 사건이라던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첩들을 잡아냈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박정희 목다로 와 씨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때도 북한에서는 당연히 조국을 위해서 동무들은 육탄이 되고 총폭탄이 되고 조국을 위해서 불사조가 되라고요. 불사조, 그야말로 한 몸으로 그냥 아주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라는 이런 뜻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노르마라고 하는 게 식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공급이 굉장히 아주 빡셉니다. 이렇게 해서 간첩들을 내려보내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으로 안 보낼까요? 올려보내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 3만 5천 명이라 되는 각계각층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니까, 우리가 한 달이 넘게 저기 태국 방콕 수용소에서도 1차적으로 이제 사전조사를 쫙 합니다. 그 다음에 아,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또 이제 국정원으로 쫙 또 넘어오게 됩니다. 자, 넘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받잖아요. 3개월 동안 받아요. 3개월 동안. 이가 막 빠득빠득. 여러분, 사실 제가 25년 동안 살았다 그랬는데 25년의 삶을 백지장에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요, 한나절도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다 써버려요, 글로. 자, 그런데 다음 날에 또 저보고 쓰라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다르겠습니다. 토 하나가 빠지든지 아니면 단어 하나가 틀리든지 뭐가 뒤바뀌어요. 아무튼 이게 무슨 뭐 제가 로봇이라고 그걸 다 입력을 합니까? 못합니다, 이거 절대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일주일, 길게는 막 보름, 특이한 경향의 사람들은 뭐 이제 막 1년이라든가 이렇게 가둬놓고 막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일주일, 열흘 막 이렇게 받으면서 보니까, 아, 이게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란 말이죠, 사실은. 자, 이러면서 우리가 내가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든가 뭐 교육,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생활 모든 것을 다 이제 통틀어서 조사가 아주 면밀히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국정원에 계시는 분들께서 보게 되면 다 베테랑들이 아닙니까? 전문가, 베테랑.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이 들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풍습을 알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더구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가지고 또 한 명을 그렇게 해서 쫙 보냅니다. 잡히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북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단 말이죠, 정보가 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될까요? 자, 요걸 보게 되면 뭐 좀 이해는 가긴 합니다. 하지만서도 북한에서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게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떠나서 체제만 봤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요, 북한에서 그렇게 할 우리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고맙고요. 일단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우리 대한민국, 또 세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삶의 기반을 다 닦아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사람 나름이고 사람 다름이라고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저것들은 왜 자꾸 저기 저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제 막 인터넷만 하냐, 너네는 왜 틱톡만 하냐, 너네는 왜 유튜브만 하냐, 미친 것처럼 맨날 핸드폰만 가지고 있냐, 딱 그러는 것 같죠. 잠자는 시간에 우린 다 이걸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직업이,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대선배님들, 이제 유튜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업이 거의 서너 개, 네다섯 개씩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면서 직업 네다섯 개인데 이게 무슨 다 이렇게 뭐 말만 하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한간에 있죠. 정말 전문직의 연예인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노동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저도 합니다. 저도. 그게 뭐가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뭐 창피함이라든 이런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마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창피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이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런 이제 재력적인 것도 축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득바득 열심히 사는데도 잘 안 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늘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조회수가 어떤 때는 막 만 명, 만 회, 어떤 때는 막 뭐 천 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500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500회라 하게 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앞에 500분께서 모여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타인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원고 없이 지금도 지금 막 횡설수설한다고. 당연히 횡설수설하죠. 내가 뭐 원고를 써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서도 가슴 떨리는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바칩니다, 이렇게 항상. 북한의 정보를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제 응원해 주시는 거 이왕이면은 뭐 다홍치마라고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다 알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받는다고 하죠. 저도 이제 말을 굉장히 뾰족하게 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긴 하지만 이것을 많이 극복하고 또 이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를 항상 다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미래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노력형의 여자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개성하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몸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